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한 주간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매일같이 찾아주시는 우리 고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 DJ 차은입니다. Is now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또 오늘의 신청곡 첫 곡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윤잔의 옷가게. 우리 먹자골목 쪽에 보면 숙녀복을 전문으로 파시는, 이제 3개월 됐는데 장사가 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고 싶은 곳 제일 먼저 말하면 해운대를 말하죠. 그래서 전철이 부릅니다. 해운대 연가. 대로가에서 하다가 이리 밑으로 시장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옷이라 그래서 약간 한복 이게 그거를 약간 이제 편안하게 일상생활하기 편안한 옷으로 만들어서 입는 거라 해서 우리 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이게 어린 사람들은 전통 시장을 모르잖아요. 나이 드신 근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도 전통 시장을 많이 이용해서. 상인들이 그래도 열심히 사와가고 재밌게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 거니까 많이들 찾아오면 감사하죠. 원래 남자 둘에 딸 넷인데 우리 딸들이 처음으로 여행이라는 거를 부산으로 갔어요. 손녀들끼리만? 예예 네 명이서 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었어요. 그 태원다 갔다가 뭐 송도 뭐 유명하는데 갔는데 너무 좋았고 셋째 동생이 서울 시흥에 사는데. 우울증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언니 우리 딸들끼리 그런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 그래갖고 이제 돈 조금씩 이렇게 걷어서 가자 그래갖고 2박 3일로 갔어요. 갔다 왔는데 아 그런 기회를 바쁘다 힘들다 그런 거를 맨날 그러면서 찰피 이렇게 밀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재미나게 형제들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가기로 했어요. 윤산아, 윤정아, 윤희야 언니 용인시장에서 너희 장사 잘하고 너네하고 부산 투어 갔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으니까 다음에도 그런 기회 만들어서 또 가자. 행복하게 잘 살자. 화이팅! 철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자, 이번에는 은혜상의 우리 시인 윤신이님이 또 함께 계시는 곳이죠. 이 자매가 같이 이렇게 또 장사를 하시는데 아주 멋져. 이분은 또 시를 그렇게 잘 쓰시고 좋아하시고 네, 그런 분이에요. 글 잘 쓰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어쩌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표현이 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류경의 인생 시청하셨네요. 자, 전해드립니다.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바로 여동생이에요. 친동생? 예예예 예, 예. 어떻게 근데 같이 이게 자매가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언니가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제가 저기 순천에 있는데 제부가 순천에 놀러 와서 같이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소개팅으로 만나서 이제 인천에 와서 살게 되고 제가 터를 잡아놓고 제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온 거죠. 같이 판매 도와주러. 여기 인천에 올라온 지 8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 제가 그 순천에 강남 문학회에서 문학 활동하다가 이제 시인님이 등단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본격적으로 쓰고 여기 오니까 저기 월미도나 수봉공원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그 적은 감상 있잖아요. 이제 가슴에서 우려내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1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현시장, 수봉공원, 얼미공원 거기에서 이제 많이 영감을 느끼고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그런 쪽으로 시를 좀 많이 써가지고 그게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그 시집이 나오게 됐어요. 제목이? 예예. 첫 번째는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두 번째는 참 별일이 시. 제목이 참. 전라도 막 이런데 보면 경상도에서는 참 얄궂이다. 말이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막 험하게 살면서도 그 자연 같은 거 꽃이나 나무 이런 걸 보면은 막 가슴 뛰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시집 앞에 그러니까 제 시집 그 문구를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가슴 뛰는 삶이 이렇게도 좋을까? 틈나는 대로 글도 쓰고 그러니까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안 좋았을 때마다 글을 쓰면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실력이 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닌데 한 10명 중에서 한 7번째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 썼으면 아예 작가로 나가죠. 지금 삶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글 쓰고 그 책끼리 모임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독후감 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죠. 여기 용현삼동 동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선생님이 오랫동안 라인댄스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라인댄스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운동 여러 친구들과 해서 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소원이 있다면 우리 딸, 큰딸이 요번에 취직 준비를 하거든요. 꼭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하영아, 요번에도 꼭 취직되길 바란다. 엄마가 기원한다! 아자아자! 저희 용현삼동 시장 인근에는 근린공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녹지 공간을 좀 많이 해서 시장 보시면서 쉼터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리에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이 없어서 소공원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한솔이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우리 손녀딸 다 이쁘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할머니하고 약속하자. 아, 구청장님, 동장님 관계되시는 분들 우리 운동하는 데가 너무 열악합니다. 위에는 지붕도 얕아서 덥고 그것까지는 아니래도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니까 이거를 좀 시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좀 시정 좀 해주세요. 아름다운 이 세상 정초시 떠돌다 이젠 돌아가리 내 편이실 보장으로 영혼의 깃발 날리며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이게 이제 즉석에서 쓴 건데 동생이 먼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목사였어요. 목사였는데 러시아 선교까지 다녀왔거든요. 그가 병 들어가지고 내가 병상을 지켰는데 보내면서 쓴 시거든요. 이게
세상에 목회 생활하면서 큰 목사들은 편하게 하지만은 얘는 개척교회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 모집해가지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춘 땅에서 고생 많이 했죠. 그 병들어 돌아와가지고 저기 그러니까 대전 건양대학교 그 병원에서 갔거든요. 그때 제가 지켜보면서 내 나름대로 얘기 썼어요. 걔 인생이 참 세상을 정치없이 떠돌다 간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나온 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갈 집은 그곳이잖아요.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영혼은 편히 쉬라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춤추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달픈 세상을 떠나서 이제 편히 쉴 곳에 갔으니까. 그래서 쓴 시예요 이게. 이게 2006년도 5월 10일 날. 주한영상 미디어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동아리 모임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나누세요.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공간에서는 영상 편집과 그래픽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작을 위한 방송 장비가 필요하다면 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세요. 팟캐스트 제작을 위한 녹음실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JMC 스튜디오. 이곳에서는 인터넷 생방송, 녹화 중계가 가능합니다.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그 연평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연평도는 인천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밖에 운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 연안역에서 터미널에서 출발을 하면 12시 반쯤에 연평 바다역에 도착하면은 그 배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게 유일한 교통 수단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도 섬에 다니면서 좀 더 많은 섬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교통에 대한 이런 불편함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연평도의 그 연평 폭격 사건 현장과 그다음에 중국 불법 어선들이 바로 코앞까지 와서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의 현장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연평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인천항 연안역의 터미널입니다.
예, 연평도가 최전방지대에서 일반 승객들보다 이제 군인분들이 더 많이 탑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2시간 반여를 달려서 도착한 연평바다역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평 바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게 이렇게 눈물의 연평도 이 노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망향 전망대 앞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연평도에서 오프시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각도. 말씀해 주신 분은 연평도 박태환 어촌 대장님이십니다. 구축한다고 해서 난리가 없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비상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옛날에 중국 어선들 화가 나가지고 납화 작성을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거부라고 이제 모여 있었어요. 얘들 셰프 작성을 하러 안개가 딱 그치니까 옆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어선이. 근데 우리 조업전에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서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 잡아갖고 왔죠.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그게 1차 지금 그때 우리 그 체포 작전이었고 2차로다가 이제 그 전체 어선들이 깡그리던 시위라 너무 해상 시위하면서 여기 가서 정박해가지고 다 떠 있었죠 지금. 근데 뭐 국가 안보를 뭐 위협하니 뭐니 해가지고서 뭐 다 체포 명령 떨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행복돼서 계속 지금. 그래도 이 부분에 생태계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저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만. 고기가 없으면 없다고 손들어 말만 할 뿐이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들을 못 내놔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 끌고 다니는 뻘물이 어디로 오느냐. 다 일로 옵니다, 연평으로. 그 노폐물들이. 그래서 수산물이 없어져요. 그리고 뻘이 계속 쌓인 거예요. 바닷속 백발 위에 뻘이 앉으니까 거기에 미역이나 다시마나 전복이나 붙어야 되는데 못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사이클링이 생태계 사이클링이 중간에 딱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복원하려면 앞으로 몇십 년이 더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가 이제 계속 토론회 할 때도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생태계라는 게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원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 주위에 있는 이쪽에 있는 갯바위들은 거의 다 뻘물에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업이 쌈끌이에요. 바닥을 훑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흩으니까 뻘이 뜰 거 아니에요. 이 뻘이 흐르면서 조류에 의해서 여기서 다 붙는 거예요. 갯바위 위에.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있어야 될 먹이사슬이 돌아가야 되는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들도 전복이 먹고 다시 저기 뭐 이렇게 되는데 계속 근데 이게 이제 안 붙는 거죠. 못 붙는 거지. 뻘이 중간에. 네, 중국 어선들이 그 쌍끌이배라 그래서 바다 밑바닥까지 완전히 싹 쓸고 가는 그런 불법 어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바닥에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육 환경 상태를 아예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이런 게 원인이 돼서 이제 그 어업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 그 많이 다녀보지도 않고 볼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천에는 150개가 넘는 그런 섬이 있고 섬이 인천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이 많이 다녀서 이 그 섬 주민들 또는 그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을 주고 또 우리 그 인천 시민들도 그런 그 섬을 자주 찾음으로써 어떤 그 우리 그 정서를 그 순환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평도 와봤더니 그 망향 전망대 올라갔는데
중국어선들이 이렇게 그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빨리 이쪽 그 서해도가 평화로운 섬이 돼서 그런 일이 그 중국 배가 저렇게 몰려와서 조업을 불법 조업을 하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그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빨리 중지되었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을 찾아가거나 그러면은 정말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제 가져야 되는지 어촌 계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평도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왔다 가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지분들이 오실 다녀가실 적에 이제 저희는 이제 사람이 오는 걸 참 반가워합니다. 또 저희 그 와서 그분들이 우리 사는 이 실상, 현재 연평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은 좀 파악을 하고 공감하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자기들 그 즐기는 목적, 휴가차 왔다 가는 목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라고 보면은 기왕에 오시는 거, 연평도 주민들이 얼만큼 좀 힘들게 사는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약간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외부에 나가시면은 연평도 갔더니 실상은 이러이러하더라, 많이 못 미치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었는데 아마 각자의 생각에 틀리겠지만 열에 한두 명은 많이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아, 연평도 이렇게 취약지구이면서 어렵고 힘들게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들 한 몇 번, 열에 한 두 번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단순한 오락 차원, 휴가 차원 이런 차원으로 왔다 가다 가면서 이제 뭐가 모자란다, 뭐가 모자란다. 사실 이게 섬이다 보니까 미약한 게 있죠. 아마 유일무이하게 섬이면서 생선, 수산물을 유유적절하게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하면 섬이라 하면은 수산물은 많은데 기상 조건의 여하에 따라서 며칠 동안 조업 못하는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뭐 화로지 파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급 체계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도시인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이에요. 야, 섬에 왔더니 먹을 게 없더라. 이런 거 좀 한 말씀 이렇게 툭 던지고 가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아, 우리가 많이 모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아, 섬에 갔더니 그런 게 없어, 그런 것 좀 왜 정책적으로 못 해주나, 차라리 이런 말씀들을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의 충민사 앞들엔 빛바랜 만선의 소망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조기 파시를 이루며 만선의 꿈을 이루었던 연평도 어민들의 봄은, 만선의 봄은, 평화의 봄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예전에는 연평도 하면 조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조기가 풍년이어서 연평도에서 조기 파시가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조기 박물관 그 과래칠기 언덕에서 바라본 연평도의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아까 앞에 보였던 게 그 소연평도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그 등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네, 이게 연평도 마을, 정말 깨끗하고 조용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조기 팥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있어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연평도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연평도는 아무래도 이제 섬이다 보니까 어떤 그 과일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연평도뿐만 아니라 인천의 연안 섬들을 찾아가실 때는 좀 수고스럽지만 좀 과일들을 좀 준비해서 가시면 섬 주민들께 좀 정말 꼭 필요한 방문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일하고 이제 육고기라 그러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기 때문에 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에 가실 때는 과일 종류, 그다음에 그런 고기 종류를 좀 준비해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역시 네, 생선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 고기는 똑같아 보여서 유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껍질을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설마하고 맛을 봤는데요. 그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국이었는지는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8월 15일 날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어촌 계장님께서 이렇게 점심 식사랑 이제 같이 해주셨는데요. 어촌 계장님 댁에서 어두육미 네, 저한테 이렇게 새행선 한 마리를 통째로 주셔서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두육미 예, 정말 그러는지는 저는 이렇게 고기 맛을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게 살 고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좀 고소하고 담백하면서 국물 맛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예, 꼭 한번 맛보세요. 연평도 가시면. 네, 제가 먹었던 어두입니다. 아침 수도 자꾸 먹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예, 연평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몇 군데 장소와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8월 15일 갔을 때 제가 마침 그 어촌계장님 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낚았던 아마 한 60cm 정도 되는 그 백령도 앞바다에서 낚시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70cm 정도 한 이만큼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재주가 좋아서 낚시 실력이 좋아서 이게 큰 고기를 낚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뭐 자연상 광어도 있었고 네, 연평도의 밤의 모습입니다. 예, 도시와는 달리 이렇게 확성기가 달리는 게 그 방송 마이크가 이렇게 마을 가운데 서 있어서 이렇게 비상시나 유사시에 마을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송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야경도 정말 그 아름다운 곳. 예, 연평도 하면은 예, 그 앞에 지나갈 때 보이는 소연평도 등대에 그 얼굴 바위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자료 사진에서 이제 캡처한 거고요. 카메라로 영상에 담았는데 워낙 파도가 세가지고 이 사람 얼굴 바위가 막 흔들흔들해서 좀 보기가 거북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자료 사진으로 대신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 사진상에는 안 나왔는데요. 요 앞쪽으로 그 아기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 각도에 따라서 잘 보면 그 어린 아이 얼굴도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방문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예, 이렇게 촬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연평 앞바다
로 이제 떠오르는 일출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그래서 일출이 그렇게 환하지는 않았는데요. 일출을 이렇게 마지막 장면으로 담은 이유는 연평도가 폭격 사건이랑 연평 해전이랑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아픔들이 얼마 전에 그리고 가까운 시기였던 곳에 있었는데요. 연평도에도 정말 이제는 평화와 우리나라의 연평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평화가 정말 이제는 좀 와서 걱정하지 않고 섬에 계신 서해 오도에 계시는 섬 주민분들도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업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다음에 섬을 방문할 때도 이제 마음 놓고 걱정하지 않고 가도 될 수 있는 그 선박의 운항과 이런 교통시설 편이 특히 연평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인구가 1,000명 정도 됐을 때에 그 마을의 정화조 시설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300명, 3,000명 가까이 되는데도 그 정화시설이 중축이 안 돼서 이제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암모니아의 냄새가 많이 풍겨서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그런 불편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북단 최전방에 계셔서 많은 여러 가지 생활적인 제약들을 받고 있는데요. 제발 이런 그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부분들은 정부에서나 관계기관에서나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셔서 그나마 좀 편안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연평도에는 꽃게잡이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어떤 그 고기나 꽃게 이런 수확한 어업물들을 좀 저장해 둘 수 있는 저장 창고 같은 것도 하루속히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에 계신 분들이나 이 도시에 계신 분들이나 다 똑같이 인천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도록 느낄 수 있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연평도의 이제 몇 군데 모습과 그다음 그곳에서 맛볼 수 있는 제 음식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섬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봐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는 이제 주한 미디어 축제 현장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이에요. 티켓인데요. 이 티켓을 이제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가장 형평이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 더 나오게 되는데요. 왜냐면 26분에 그 70세 이상 되신 분이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게 15분 하시고 나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모두 참석하시지 않으시라서 항상 방송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통장에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몇 번 어르신 전달해야 될지 여기 계신데 자기들 갖고 계셔서 통과합니다. 우리 어르신 분이 살고 계신데요. 여기도 잠시 가시고 계셔서 통과하겠습니다. 예, 가서 한번 정말 빌라에 사시는 분들. 여기 어르신 안 계시네요. 계세요? 이렇게 인터폰이 안 돼서 참 어렵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아, 그럼 두 분. 이게 왜냐면은 이거 안 가시면 다른 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가셔야 돼요. 태양! 저기 토요일 날
어르신 경로 장치가 있어요. 토요일 날 어르신 그 식사 대접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예. 토요일. 뭐래? 누구세요? 네, 통장인데요. 네, 알았습니다. 네.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 도화초등학교에서 아, 어디 초등학교? 여기 도화초등학교 아, 여기 사거리 걸길 건너서 네네네네 예. 거기 12시부터 2시까지 예. 저기 식사 대접하신대요 오실 수 있죠? 예 아 네 그래서 이거 전달해 드리려고 예 지금 우리 동네를 거의 반바퀴 돌았는데요 아 지금 여섯 사람 만났는데 두 분은 못 가신다고 하네요. 네. 이쪽부터 한 줄 일어나셔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부터 와이프 어르신을 모시고 안녕하세요. 통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통장인데요. 아, 그럼 언제쯤에 집에 계세요? 네, 저 통장인데요. 통장인데요. 정말 또 통장이요. 아주 빨리 입으시죠. 아주 빨리 입으시죠. 네, 저희 집에서 그 세계주 예사 있는 거죠. 네, 제 집에요. 아, 그럼 언제쯤에 계세요? 아, 네, 주희야. 집에 또 오면 서식 없냐고 하세요? 통장님 보니까 저 없으시네요. 통장지 돌아간 뒤에도 손 속에 생겼네요. 아니, 저도 집에 가만 있는 게 아니라서 집에 맞추려거든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언제쯤에 집에 계세요? 아, 집에 계세요? 아, 이, 저기 전입하셔서 세대주 사인 제가 해가지고 가야 돼서 몇 시쯤에 오세요? 네. 아, 그럼 누르세요. 어제 만들었던 쑥개떡 봄에 쑥을 뜯어다가 쌀가루하고 반죽을 해서 냉동실에 놨다가 어제 이렇게 쪄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같이 이제 나누어서 오늘 이제 전달할 것이고요. 또 남구 신문이 있는데 남구 신문도 이게 남구 신문이 이거를 우리 구통에는 다섯 명의 반장이 계셔서 다섯 분에게 나눠주면 반장님들이 또 주민들에게 각 세대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이제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별로 이 남구 신문을 네, 남겼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리고 또 우리 반장님들한테 이렇게 쓰레기 봉투 4장 전달할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섯, 이 쓰레기 봉투 4장을 내려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 골목입니다. 이곳을 다시 순서에다 짐을 싣고 이제 우리 동네를 맡게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반장님 되겠네요. 아휴,
신문을 돌리고 또 수급자들 나눠주고 오니까 2시간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요. 12명 중에 9분을 전달하고 3분이 집에 안 계셔서 전달을 못하고 이제 나머지는 내일이나 모레 계속 전달할 것입니다. 오늘 통장 일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이에요.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 회색빛 빌딩 숲 사이 우리 너무 숨쉴 틈 없이 바쁘게만 살고 있었던 거 아닌지 그 물음에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작은 고민을 더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린 초록의 생명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도시를 위한, 사람을 위한 인천 남구만의 도시회복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우리는 도심 속 텃밭에서 더 건강한 삶을 꿈꾸는 인천 남구의 도시 농부들입니다. 이제 무심한 도심 속 풍경이 달라집니다. 따스한 온기가 내려앉고 초록빛 생기가 넘치는 일상.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꿈꾸는 일. 그것이 바로 인천 남구의 도시 농업 활성화 사업이니까요. 2017년부터 벌써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텃밭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보람을 아이들은 도시농부 어린이학교에서 생생한 자연체험과 현장학습을 통해 환경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름 없던 작은 땅 그곳에 텃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토양이 되고 정성들여 심고 가꾼 씨앗은 햇살을 담뿍 머금고 자라나 초록의 싹을 피워냅니다. 일상의 틈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갖고 갈 줄 아는 삶. 이 소중한 가치를 보듬어 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오늘. 인천 남구에서 싹 틔울 도시농업의 희망의 씨앗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도심 생활. 모두가 꿈꾸는 친환경 라이프. 인천 남구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당신도 누구나 도시농업의 주인공. 도시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공연도 보고 문화도 즐기고 네, 왕이 된 느낌. 다양한 음식도 맛보고 놀이도 하면서 잔도 벌을 수 있는 곳. 개만해요. 와서. 세상이 별의별 놀이터로 함께 놀러 가볼까요? 인천 남구 화기동리 마트 주차장. 휴일을 맞아 모처럼 행사가 열렸는데요. 텐트도 치고 돗자리도 펴고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네, 중고 옷. 아, 네. 이거 회원님. 이거 저 우리 가족들 필요 없어서 여기 팔아요. 이거 뭐예요? 그리고 이거 아우터요. 얼마 받으실 거예요, 이거? 어, 전원요? 5천 원. 네, 팔아요. 네. 아하, 벼룩 시장이 열리는 거군요.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요? 그리고 보니 외국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대체 무슨 행사인가요? 아, 세상 내 별의별 놀이터라는 축제 행사군요. 예전에 매년 화기시장 골목에서 진행했던 조촐한 행사와는 달리 올해는 이거 넓은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벼룩시장뿐 아니라 전통 무용을 볼 수 있는 공연마다 그리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점까지 정말 세상이 별의별 놀이다네요. 이 화기동 지역에 문화 콘텐츠, 다양한 문화를 콘텐츠로 가져와서 지역 주민들이 좀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인천 남구 담나가족지원센터는 남구에 살고 있는 만 명에 넘는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집에서 자라있는 아이들 옷을 가지고 벼룩시장 내 잠깐 한 손라다 씨. 오늘 공연팀은 처음에 조금 힘들었어요. 한국말. 한국말이요? 네네. 지금은 엄청 팬하고 네, 좋아했죠. 여기요. 감사합니다. 이거 서비스 하나 골라요. 아무거나 골라요. 아무거나 골라요. 다 가져도 돼요? 애기 주세요. 네, 가져가요. 드린 거예요. 서비스. 여기요. 장사 소환이 돈이 아닌데요? 많이 팔았어요. 네. 신났어요. 아, 신나. 또 있어요. 오늘의 폰돈까지 보여주시네요. 네, 좀 많이 팔았어요. 우와. 그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거는 애기 갖다 조초 갈 거예요. 조초. 네. 대학 가이드 모아서 대학에 가니까. 벼룩시장 잔다에는 담나 가정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들도 판매자로 참가할 수 있는데요. 장난감, 책, 신발까지 모두 필요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맞나요? 역시 아이들은 장난감에 눈을 못 떼네요. 뭐 사셨어요? 네, 양말 다섯 개랑 책 두 권이랑 장난감 두 개요. 4천 원 지났어요. 좋은 것 같아. 이제 서로 이제 다문화 가족이 요즘에 많이 늘었는데 네.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 자, 이번엔 먹거리 전으로 가볼까요? 한국말에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곳에서 다양한 세계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만두 비슷하다 할까? 김치 만들어 갔다 뿐이야.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일본식 부침개인 하시마키입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100개를 준비했는데 다 받았답니다.
배도 채웠으니 제헌전으로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각 그 전통놀이 제헌을 할 수 있었는데요. 와! 어른들이 더 재밌어하네요. 와, 성공! 그쵸, 자주 하면 좋죠. 왜냐하면 엄마들은 저렴한 가격에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거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위산 제헌전인데요.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왕이 된 느낌. 한 가족이 된 모습인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옆에서는 우리 담나 가족이 준비한 간나라위 전통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아주 잘하진 못하지만 나름 연습해서 준비한 공연이었습니다. 주민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하루 동안 별표진 세상의 별이별 놀이터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리 인천 남구의 담나 가족과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앞으로도 많이 많이 놀아오세요.